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정작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올무의 함정이나 위험한 유혹에 빠지면 인생의 길에 큰 불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여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기쁨과 축복이 있고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으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좋은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했으며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오늘 그 외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찢겨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으며 온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가 나며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을 때 친구라면 가까이 해주고 친구라면 더 위로해주고 친구라면 서로 싸매주어야 할 텐데 상처가 있으니까 친구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망에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삶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야훼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야훼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야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야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조명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세계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조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이 잠자고 있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명을 받으면 빛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발길에 주님의 빛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태양처럼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주의 빛을 조명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훼께로 돌아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찢겨진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조명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